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이 유일하고 이 하나님만 독특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 다른 하나님들은 참 하나님 아니다. 거짓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 생명 안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에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신 유일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르답니다. 아시겠죠? 법이란 것은 어떻게 줘요? 뭐 하려고 줘요? 벌 주기 위하여. 그렇죠? 벌을 줘야만, 그래서 율법을 이거 하지 말라 해서 하면 벌 줘. 그래서 벌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행동, 행동만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했던 행동만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착하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살인 안 하면 착하지. 도적질 하지 말라. 안 훔치면 되지. 내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가진 것 참 탐나. 그렇죠?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은 행동에 관한 율법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모세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내가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자, 그러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만들겠다. 내가. 그 완전하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가 완전케 되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모세율법은 행동에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이 그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율법을 주니까 그게 어디에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 네가 행동 안 해도 마음이 그러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이것이 완전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 원수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속에서 화내면 안 된다니까.
속에서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왼뺨도 때려달라고. 내밀어라. 완전케 해. 율법을 완전케 하면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든 율법이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런 것이 하늘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는 그런 존재들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킬 수 없지? 원수가 네 오른밤을 치면 밉고 화나는 것은 뭐예요? 자동적이야. 화 안 난다. 그걸 해봐야, 그런 말 해봐야 그건 무슨 말이요?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의 본성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한 율법을 알아볼래? 이렇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올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만들려고? 와,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천국에 문턱도 넘을 수 뭐예요? 없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떤 존재만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다 완전히 이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찬 존재들만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고 또 천국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원수가 내 뺨을 때려도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사랑. 그래서 이 우리가 뉴스타트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쓰는 용어는 그런 사랑, 원수가 뺨을 때려도 화가 안 나. 그래서 더 때리고 싶거든. 한쪽 더, 더 때려. 세대 때려도 돼요. 그런 동네에서 때리고 싶을까?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뭐,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랑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고민이 있겠어, 없겠어? 우리는 다 따지고 조건, 뭐.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야. 이 땅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니까 우리의 유전자 꺼져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결혼식 하고 나니까 안 해줘. 그러면 기가 꽉 막혀요, 안 막혀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나는 억장이 무너지구나. 이래서 유전자가 팍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팍 꺼져버리니까 예, 내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는데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마저도 어떻게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 이 말. 그래서 암 그 암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어떻게 되는 길이에요? 그 내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못 죽여서 암세포를 못 죽여서 내가 암 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낫는 길은 뭐밖에 없어? 그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돼. 다시 켜지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 응. 그렇죠.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누구는 용서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지. 그렇죠? 나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화가 났고 증오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와, 참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내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다시 생산해서 암이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서 쓰는 용어를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아가페. 아무 조건 없어.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명칭으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격교부, 즉 차별 없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해를 비춰준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게 다 일명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추게 하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리시. 자, 이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어떻게 비를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비 대신에 뭐를 내려? 벌을 내려. 그게 흔해 빠진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 지금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왜?
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요. 예. 네. 자, 그래서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 땅의 하나님이야. 진짜 하늘에 천국에 진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 벌을 주신다. 그게 이제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다. 완전한 법은 무슨 법이야? 원수도 사랑하시는 법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와, 그러면,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 그러면 참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허다한 거짓 하나님들은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벌 줘야 돼. 시킨 대로 안 들으면. 그래서 너는 안 되니까 지옥 가. 뭐 그런 하나님은 흔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런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 자 보세요. 그렇죠?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해를 비춰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보고 하나님 같이 완전하래요. 돌이 금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상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래.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해요. 그러므로 이상구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 인간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올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심각하게 변질됐다. 그래서 너희는 올 수, 하나님처럼 완전히 될 수 없지? 그치? 그런데, 나는 너희 같이 변질된 원수들도 나는 사랑해. 사랑해. 왜? 왜 사랑해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없어도 사랑한대.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그래서 우리의 나쁜 그런 죄된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변할 수가 없어.
그것이 죄야. 우리의 그 나쁜 본성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내 딸을 강간하고 죽여버렸다. 그 원수 미워야 미워요. 그게 미워해야 정상이죠? 미워해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게 없게? 없어. 근데 원수도 사랑해야 천국 보내준대. 그러면 우리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못 갈 만큼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천국에 보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런 우리 같은 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본성은 이 우리로서는 정상적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완전 장애자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의 이 본성적인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없어진다?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려면. 그렇죠. 우리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컷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야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 아들을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면 된다. 박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 대신에 죽도록 하신 신은 없어. 이 신밖에 없어. 와, 그 신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거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가망 없는 놈들이야. 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아! 우리는 가망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에서 이미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천국 가도록 벌써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믿느냐? 믿죠. 여러분,
그 로또도 믿어야 된다며요. 예. 네. 로또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근데 그게 진짜 내 번호 맞을까? 알 것 같아. 안 믿으면 뭐요? 안 믿어서 안 찾으면 끝이라면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진짜로 믿고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돼요. 있어. 응. 아직 없어. 응.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남은 여생을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측에서는 여러분의 투병도 희망을 가지고 투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그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고 공표하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은 우리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와, 그렇구나. 대박!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 여러분 암이 날 수도 있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영생을 주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그런데 복음 아닌 복음이 있어요. 가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쭉 한번 훑어보시고 너는 천국에 이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야,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뭐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예요? 어쩌다가 나하고 가장 친했던 이 친구 자식이 내 애인을, 내 약혼자를 가로채버렸어.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막 죽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악령이, 사단이 뭐라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너 같은 놈은 안 되겠다. 그럼 약혼자도 뺏기고 친구도 없어졌고 구원도 뭐예요? 날아가고. 그러면 20층에서 뛰어내려야 돼. 그런 신앙을 주는 그런 가르침은 많은 신들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아요. 대개 보면 다 다른 신들,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참, 이 말이 귀중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이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아 맞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왜? 강연 요청 때문에. 그래서 뭐 노르웨이도 가고 뭐 아주 뭐 남미도 가고 뭐 심지어는 남아프리카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참 가고 싶었던 곳이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뉴질랜드 남섬. 에 있는 그 밀포드 사운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가 4박 5일이에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여러분 아침 먹고 출발해 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걸어가야 돼. 배낭 메고 그래서 체력이 좀 단련이 돼야 돼요. 거기 가려면. 근데 거기 참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4박 5일 코스 그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왜 비싸냐면, 이렇게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이제 가서 저녁 식사하고 그 숙소에서 자야 되는데, 숙소를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식사도 헬리콥터로 탁 싣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아주 거하게 아주 잘 먹고 샤워 착 하고 깨끗한 방에서 푹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름다운 그 뭐예요 트레킹 등산하고 또 잘 먹고 목욕 잘 하고 푹 쉬고 또 이제 다음 날 출발. 그러니까 그 숙박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되게 1인당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좀 싸게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숙박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리고 먹는 것도 알아서 먹어야 되고, 그 우리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숙박만이라도 뭐요, 잘 자야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코스가 또 있어. 한 600만 원 되니까 1인당. 혼자 같으면 갔다 오자. 근데 어떻게 혼자 갔다 와요? 그렇죠. 그 마누라하고 같이 가려면 거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런 데가 있다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동서가 있는데, 우리 처제, 남편,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우리 동서가 하루는, 형님, 이번에 건건을 한번 했는데, 형님, 뉴질랜드 같이 갑시다. 제가 쏠게요. 이거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이야. 하늘나라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뭔가 내가 뭐예요? 내가 뭔가 공헌을 해가지고 어떤 자격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공짜로 갈 수 있어? 심지어 복권도 뭐예요? 복권 공짜요, 안 공짜요? 공짜 아니지. 내가 샀잖아. 그래서 복권으로 따지면 내가 복권을 사는 돈 그 자체가 믿음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권은 여행이지만, 확률적으로 완전히 여행이지만, 이거는 뭐요? 여행이 아니야. 이거는 보장이야, 보장. 보장돼 있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와, 동서, 고모.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그게 은혜야, 그렇죠? 동서가 나한테, 저, 형님, 뉴질랜드, 같이 가는 대신에, 뭐, 좀, 저한테 부탁 하나 들어줘야 되겠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 없어? 그 조건 하나도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나에게, 형에게, 뭐요? 은혜를 베푼 거야. 구원은 은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은혜가 아니야. 뭔가 내가 내가 무슨 동서 그러면 내가 뭐 동서를 위해서 할 게. 그 공짜로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불편해요, 안 해요? 우리는 불편해요. 왜? 안 믿어서. 우리는 그런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못 믿는 이 불신, 믿지 못하는 마음만 극복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야, 이제 가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동서가 한 달 후에 형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 가기로 한 그 날짜 그게 한 적어도 한 3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에 제가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확인이 돼, 진짜로 확실해질 때까지는, 뭐, 쏘겠다 그래도 쏠지 안 쏠지? 모르는 거요. 아, 그런데, 한 4일 후에 카톡이 타온 거야. 딱 보니까 여행사에서 왔어. 동서가. 여행사에서 오기를 이상구님과 이은숙님의 밀포드 트래킹 여행 경비 전액이 완불되었습니다. 완불되었대, 완불! 이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걸 뿐만 아니라 제 기분은 이미 갔어. 그 사진 또 유튜브에서 또 다시 찾아가지고 저기를 가게 되어 뭐요 있다고 와 그 한 몇 개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가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 자체도 천국이다 말이야. 이 천국 맛을 보아야 내 믿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아, 내 체력이 그 4박 5일 그 풀코스를 견딜 만한 체력인지 잘 모르겠어. 자신 조금 없어.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체력 단련을 시작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배낭을 해가지고 배낭 안에 좀 무거운 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치고 댕기는 그거를 그때 시작했어요. 그게 5년 전이야.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지고 너럭바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땀이 퐁 나고, 그런데 너럭바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야, 여기다, 여기가 밀포드 터이다. 거기 가면 경치가 이거보다 좋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혈액, 체력 단련을 하는 것조차도 즐겁더라, 이 말이야. 아, 천국 가기 힘든 애가 아니야. 여러분,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체력이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서는 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뭐, 충분한 부부가 우리 처제하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체력이 빵빵해서 그때. 그래서 형님, 이게 체력이 안 되면 돈부터 내면 이거, 만약 체력이 안 될 경우는 이거, 안 될 경우는 이거 뭐라 그래요? 무슨 불이라 그래? 아, 환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형님 거기 제가 두 달 후에 체력 검정을 해가지고 그게 합격하시면 환불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동서로부터 듣고, 가긴 가고 싶은데, 이 무거운 배낭을 보고, 하면 때려칠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네? 야, 뭐, 안 가고 말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그 천국행을 완전히 완부를 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려칠까 이런 생각까지 하도록 그 거짓 유일하지 않고 참되지 않는 거짓 하나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나게 해가지고 바로 했더니 몸 컨디션이 와 아주 좋아졌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배낭을 메고 여름 날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설악산 뭐 가서 뭐 비선대 저기 또 뭐 비룡폭포 이런데 이제 다 참가자로 소풍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배낭 메고 탁 가는데. 여성 참가자분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와, 박사님 장단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는 다리가 가늘어가지고
사실 반바지 입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 장단지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저기서 쫙 보니까 이야 장단지가 이렇게 굵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네, 5년. 그래서 이야 여러분 그 멀리 그 비싼 돈 내고 한 번만 갔다 오면 좋게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비싸도 한 번 더 가고 싶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신 분인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회사를 아주 돈 잘 버는 회사, 예. 주식에도 상장이 되고, 그런 회장님이 오셨다고. 그 이분이 막,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의 다 죽을 뻔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못 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 오셔서, 확 살아났어요. 그 이분이, 그 당시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이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꼭 여행을 같이 가고 싶대요. 모든 경비는 자기가 부담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밀포드 들어가 갑시다. 했다고. 그래서 가기로 됐어. 돼가지고 돈까지 다 지불했어. 근데 회사에 갑자기 뭐가 터졌어. 그래서 자기는 못 가겠으니까 박사님은 다녀오시라. 어떻게 갑니까, 그거를. 그래서 사양하고 못 갔죠. 억울해 죽겠어. 그만큼 두 번이라도 가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아들의, 자기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어떻게 대신해서 완불했으니까, 대신해서 완불한 겁니다. 대신해서 완불한 거니까,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하늘 천국에 간 기분으로 어떻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팍팍 켜지는 삶이지. 체력 검증 받아들 필요 없어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살면 체력 검정은 통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제, 유일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지 않은 엉터리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도 그러면 그게 뭔데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힘껏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불안, 믿음 없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와, 그덕택에 장단지도 굵어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은혜로, 뉴질랜드 밀포드 트래킹을 은혜로
하고 와서 참 그 추억도 멋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어떻게 더 확실해졌어. 그 경험 자체가. 그래서 우리 동서가 형님 한 번 더 갑시다. 예. 그런데 더 갑시다 그래놓고 소식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동서가 하는 사업이 요새 뭐 모든 사업이 다 엉망이지만 더더구나 엉망 사업은 뭐요? 건설 경기예요, 그렇죠? 우리 동서가 건설한다고. 맞아. 동서도 좋았고 저도 좋았고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혜 씨는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국행을 완불했습니다. 기도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자꾸 한국, 하나님, 그 기도 많이 해야 천국 보내주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제부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이미 저의 천국행, 을 완불하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완불하시고 나는 이미 뭐요? 천국행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왔다. 주시옵소서. 그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네? 마찬가지. 그걸 진짜, 아, 나 천국 간단 말이야. 네. 그거를 정말 그런 기분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 놀랍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 그래요? 우리가 투병이 제일 잘 안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려우니까 불안하잖아. 불안하면 유전자가 자꾸 꺼진다고. 그러니까 나의 천국행 구원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내가 탁 믿으면 까짓 내가 오늘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이미 뭐예요? 천국행은 확정되어 있다. 라는 믿음 안에서 죽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암이 나아가지고, 뭐, 살아봐야 몇 년들 살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뭐, 오래 살아봐야 30년, 응? 조금 더 오래 살면 40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주시는 하나님 없어요. 다른 하나님들, 유일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들은 뭐라 그래요? 철저히 회개해.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천국을 보낼 건가, 안 보낼 건가, 뭐예요?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그 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그분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기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다 회복시켜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